앞에 부분에는 터미널 환경에서, 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으흠. 그 최고 사용자로 변환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예. GUI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최고 관리자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GUI에서도 루트가 있고, 최고 관리자가 있고, 일반 유저가 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20이라는 아이디를 로그인하신 건데, 예. 이게 일반 사용자 모드고요. 예. 슈퍼유저 관련된 명령어 제일 대표적인 게 사용자 관련, 계정 관련 명령이 있는데요. 예, 사용자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건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관리자만이 할수 있는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용자 계정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만든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여기 여러 개의 사용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사용자들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부러 샘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이고잉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는 관리자의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예. 앞서 얘기했던 슈퍼유저는 아니고요.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면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수도라는 걸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라는 그 항목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관리자라는 타입의 유저란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테스트 12, 뭐 D, 닥 링크 이런 것들은 이 일반 사용자. 표준 사용자, 일반 사용자라는 얘기군요. 이 예. 사람들은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GUI 환경에서 이 수도에 해당되는 그 조작이 어떤 거가 있나요? 모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CLI처럼 명시적으로 이렇게 수도라는 명령을 쓸 수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용자가 시스템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도라는 걸못 쓰니까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 대부분 보면은 우분투 같은 경우 여기 잠금 해제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사용자 데이터라는 변경을 뭐 인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두라 명령과 동일합니다. 이런 것도 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잠금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용자를 클릭하면 그 맥락에서 요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변경하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보호되어 있는 관리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증을 입력한 후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터미널에서는 정확하게 수도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왠지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 자기의, 이를테면 지금 저는 이고잉으로 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기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는, 비밀번호 입력하면 자기 되는 비밀번호 건가요?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고잉 아이디에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예. 엔터를 누르면은 그때서야 이제 뭐를 그러니까 이제 인증이 된 거고요. 예. 여기서 뭐 그냥 표준에서 관리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테스트 10이라는 사용자도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저 사람도 수두 또는 관리자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사용자 추가 설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그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